봄같은 아침이네요. 나는 은행을 갑니다. 신선생 어디 가려고요? 오늘은 산책을 좀 하려고요. 산책 한다고? 예. 저기 산에 좀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생존 산책. 꼼짝도 안 하더니. 슬리퍼를 신고 갈까요? 에이. 이걸 신고 갈까요? 그래요. 차라리 그거 신어요. 그거 저기 뭐야 법안성 형님이 벗어놓고 간 거네? 예. 맞아요? 예. 발 사이즈가? 예. 예, 딱 맞네. 약간 물기가 조금 젖어있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를 하도 잘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다가 조졌어? 예. 선생님, 일로 가면은 어디 지금 분지봉 빠른 길이라요. 예. 응? 저 밑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 빠른데 힘은 좀 더 드시죠. 자꾸 편한 것만 찾아 다닐래요? 그 편한 길이 아닙니다. 이게 또 단지 좀 시간이 단축된다 보면 더 힘듭니다. 오르막 경사도가. 가요. 예. 선생, 물기로 오기 힘들어도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응?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 갈 데가 어디? 분지봉밖에 돼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분지봉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물 떠오는 거다 차라리 산 타는 게 낫지. 산 타는 게 쉽게 봐. 잘 살렸습니다. 하루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산 타요. 그러면 물 뜯지 말고. 내 물은 내가 뜰게. 근데 신선생 엉덩방아가 좀 살이 좀 쪘다. 옷을 집어넣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옷이 통통하게 살이 붙었어. 관리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지. 옆에 응. 이게 서쪽 방향이니까 해가 지금 이쪽에 있다. 왜 안 가고 있어요? 아, 힘들었어, 잠깐. 쉬었다 가려고요. 차 한잔 마셔요. 오늘 주말인데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응? 얼마나 더 올라가면 돼요? 5분 정도 더 가면 되겠네요. 다 왔어요? 여기가 구제봉이고, 예. 저
저 밑에 다리에 있는 흰 차. 예. 차 여기다 대놓고 왔잖아. 걸어왔잖아. 그 차 보이네요. 예. 가요? 저 산불 조심 그거 하는, 응? 저 있네. 다 왔네. 분지봉 다 왔습니다. 저기, 예. 저 우게 저 수지 보인다. 예. 우게 저 수지 있고, 홍진강 보이고, 오늘은 예. 자진. 따뜻하고요. 어. 오늘 뭐 산책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움직이면 한 30분 걸어야지. 예. 너무 안 걷고 막 그러니까 난 체력이 없으니까 물 밖에서 하나 들고도 끙끙대지. 이거 하면 비틀고 하지. 그거 마시고 가면 되겠네. 예. 안녕하세요. 내려왔다가 이게 쉽게 내려갔지. 그럼 뭐 그럼 계속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바람 불고요. 이게 어. 나옵니까 이렇게요? 뭘 나오긴 나와. 심어놨었잖아요. 아. 지금 뭐 15도로 떨어진다며. 요번에 길게 춥다면서.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비상으로 이렇게 해놨던 거 있잖아요. 봐봐요. 크진 않지만 봐요.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신 선생이 그 우리 한 달 생활비를 그 견과류로 다 쓰는 바람에 이제 당근만 먹고 살아야 돼요. 당근. 신 선생 당근만 먹고 살겠어요 이제? 뭐 살아야지 해야겠어요. 해야겠어. 예. 와 그래도 생각보다 계속 뿌려놨는데. 예. 아우 이거 있잖아. 이거는 지금 자가도 예. 굉장히 영양 알차거든요. 예. 그러니까 잎하고 같이 짜란 말이야. 예. 오늘은 예. 오늘 식사는 당근즙 예. 하고 견과류.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계속 생식만 해야 돼요. 예.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어슬렁대지 말고 요거 싹 씻어 와가지고 예 내가 오늘 그 집을 짜시라고요. 예 괜찮죠? 크죠? 예 아유, 이렇게 그냥 뿌려만 놨는데 손 안 봤거든 요번에 그게 제법 나와요. 제법 알차. 뭐 그냥 아주 그 저기 알 작은 건 그냥 놔둬서 틀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좀 놔둬보려고. 어차피 뭐 캐면 뭐 하겠노 이 조그만한 거. 예. 큰 것만 좀 빼고 이걸 같이 집자도 되거든. 예. 이제 잔잔한 거 늦게 뿌렸던 당근이 좀 캤는데요. 일단 씻어가지고 즙자 먹어야겠어요. 아유 춥다 그러는데 신호생. 예. 동작이 와 그런노? 예. 어? 예. 아 당근은 왜 잎을 다 땄어? 같이 짤 거라니까. 아 이거 또 골라내야 되거든요. 뒤섞여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우리 그거 하니까 웬만하면 이파리랑 같이 짜요. 나중에 이렇게 좀 골라내가지고. 아 씻어가지고 그냥 짜면 돼. 돌만 없으면. 일단은 이거를 예. 예. 잘 저기 뭐야 한 열흘 정도 많이 춥다 하니까 예. 응? 어디다가 잘 보관해야 돼요. 씻어가지고. 우선 물을 냈을 테니까 물을 이렇게 가져가죠. 물을? 예. 알았어요. 양치질도 하시고요. 양치질 할까요? 예. 저, 그게 몇 줄 짜놓겠는데? 예. 응? 내가 좀, 끊으시는데. 가서 할게. 예. 얘는 지가 다 먹은 것 같은데. 지가 먹을 게 없겠지. 어? 친구들도 먹을 거 없으면 막 아무나 파먹잖아. 예. 어. 그런가? 아, 그런 거지. 그건 그렇고, 예. 요거랑. 예, 내가 들고 올라갈게요. 그거, 예. 이거, 예. 보면은 냉이가 좀 있어, 냉이. 예. 냉이를 좀 먼저 줘요. 여기다 예. 넣고. 지금 씻어있고 먼저 올라가 있게 뭐, 넣어 줄까요? 한 번 더 있으면 될까요? 웬만하면 다 생물로 먹어야지, 이 정도. 예? 이 정도.
손이 있어라 이런 거.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검사해 줘. 아리야 신선배 아무리 말이 춥고 말이다. 어? 예.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살고 차리고 살아야지 우리가.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어려운 시국에 말이야. 응? 배고프고 춥고야. 그래. 잘 참고 말이야. 어? 지금 그래도 밭에서 먹을 게 나왔잖아요. 예. 내가 들고 갈게 이제. 예. 어디 줘요? 아이고 이제 경자년도 이틀밖에 안 남았네. 하루 남았나 이틀 남았나. 다 됐네요. 신축년이 내년에는 큰 깨달음이 있어야 할 텐데 크게 변화하는 해가 될 겁니다. 우리 숭주TV도 내년은. 응? 그 뭐 어떻게 씻는 거야? 그렇게 솔로 씻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씻으려고? 턱이 많아가지고요. 아이고 이 사람 봐라. 요것만 다 해놓으면 다 했는데. 얼른 가서 갔다가 예. 물 떠놓고 와요. 예. 몇 시지 지금요? 12시 넘었지. 1시 다 돼가지.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거 좀 쓸 수 있을까요? 이걸로? 예? 예? 이거 조그만한 그 당근으로 뭐 며칠 먹겠어요? 모르겠어요. 빨리 씻어 그냥. 예. 무서울 것 같아. 날씨가 좀 그래서 그래. 예. 이거 상당히 이상해. 그냥 이게 솔로 그냥 이렇게 문대가지고 가지고 와요. 알았어요. 요, 나 또 이런 거 가져가. 네. 나중에 갖고 오면서 갖고 와요. 네. 이거 한 시세 한번 볼까요? 한번 먹어보자. 이거 그냥 뭐 저거 안 짜고 그냥 먹어도 되겠죠? 당근 맛있네. 너무 끓여놓으면 나중에 생강 에너지 약하다고 크기만 놔뒀다가 이렇게 해먹는데 너무 맛있게 씻어버리니까. 맛있다. 야, 지금 은행도 그렇고 지금 옮겨놔야 돼. 다 잘라서 부어놓고. 아세요? 지금 하늘을 봐요, 하늘을. 이거 괜찮은데, 이거 무슨. 이거 막, 이거 온다. 아, 신 선생님, 추운데, 어딜 돌아다녀요? 아, 택배로 와가지고요. 어? 이거 뭔데? 그 충남 부여에서요. 저희 구독자가요,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예. 그 뭐 하시는 분인데?
뭐 연잎 농사 같은 거 좀 짓는다 하더라고요. 그럼 열어봐요, 그러면. 예. 이거 저. 아유, 귀한 영양밥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